라이브픽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라이브픽 주인공은 반가운 이름은 아닙니다. 2019년 버닝썬 사태로 그룹 빅뱅을 탈퇴한 승리 씨, 당연히 기억하시겠죠? 그런 그의 근황이 영상으로 전해졌는데요. 지난 22일 한 해외 행사에 참석한 승리 씨, 지드래곤을 데리고 오겠다며 전 멤버 이름을 언급하고 지드래곤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까지 합니다. 이 모습만 보면 반성하는 건커녕 유흥에 대한 애정은 여전한 듯한데요. 무엇보다 그룹에 민폐를 끼치고 탈퇴한 그가 지드래곤과의 친분을 앞세우는 듯한 모습에 누리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. 이런 언급이 이제 막 마약 의혹을 벗고 새 시작을 하려는 지드래곤에게도 반가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최근 주 체코 대사관과 주 밀라노 총영사관이 우리나라 홍보를 위해 SNS에 올린 이미지가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먼저 주 체코 대사관이 올린 그림입니다. 이 여성이 입고 있는 옷, 뭐로 보이시나요? 한국인의 식사 예절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쓰인 이 그림, 한복보다는 중국 옷차림을 연상케 합니다. 주 밀라노 총영사관이 올린 그림에는 여성이 일본풍 우산을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. 옆 태극기까지 일장기를 연상케 하듯 빨간색으로만 표시했습니다.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제외 공간은 게시물 디자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. 서 교수의 말대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하는 역할을 하는 대사관과 총영사관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. 특히나 우리나라 음식부터 한복까지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중국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해선 안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.